오늘은 요한일서 5장 4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수여할 때에 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경기든지 삶이든지 이 승리와 성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패배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오늘 본문 중심으로 그 승리의 길, 성공의 길, 이기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모두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또 부산에 외갓집에 놀러 갔네요. 놀러 갔는데 큰형님 아들이, 저보다 4살 더 많아요. 아들이 그 상용회사에 입사시험을 치고 와서 외사촌도 있고 외삼촌도 계시는 데서 침이 마르도록 그 상용 칭찬을 하는 거예요. 뭐 시험 치는 제도도 그러고 뭐 화려하고 그 오랜 전에 그랬다고 자랑을 막 하니까 저희 외삼촌이 웃으시더니만은 옛날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용이 창업하기 전에 상용 창업주가 외삼촌인데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이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이 설립 계획서 프로젝트를 2주 동안 맡기면서 동업을 하자 그러더래요. 동업을 하자 그러는데 외삼촌은 2주 동안 밤을 새면서 검토해봐도 남는 것이 없더래요. 그래서 돌려주면서 나는 아무리 계산해도 남는 것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이러니까 반드시 남으니까 된다고, 성공할 수 있으니까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끝끝내 안 했다라 하면서 큰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문에도 있죠. 대부는 제 천이요 소부는 제 근이라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하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은 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도 승리하고 삶으로도 성공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부는 제 근이라는 거예요.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래 했다라고 직분이 무엇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나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그 삶을 적용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판도가 달라집니다. 오래 믿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열심히 믿으면, 오래 믿으면 좋죠.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뭐 이렇게 쭉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베스트죠. 그렇다고
할아버지 때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잘 때려. 이거는 아니에요. 골프 보면 알잖아요. 골프 보면 신진들이 나와서 아무리 오래 했던 사람도 다 안 된다고요. 이긴다고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다고 쫄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어제 신앙생활 했더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은 바른 믿음만 갖게 되면은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 창조의 설계대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신구약 성경에 그대로 다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공법대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시면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룰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포츠 경기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룰을 지키지 않으면 탈락하는 거예요. 1988년도 서울올림픽 때 400m 계주에서 미국이 1등 했어요. 그런데 탈락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칼 루이스가 마지막 주자였는데 30m 안에서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데 30m 끝나는 금을 받고 바톤 터치를 해서 실격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요 마무리 지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당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뭐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룰대로 하지 않으면은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계명대로 지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떡반죽 그렇게 우양의 새끼에서 뭐 꼬줄지언정 꾸지 않고 빌어먹지 않고 이런 모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고 그 세계를 내 손에 안에 넣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에도 그렇잖아요. 특히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계명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르시러니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행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면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새겨놓고 기록해놓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요 기도하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놓고 그 구절을 읽고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물론 생업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은 그 생업하는 틈틈이 읽고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후손에게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티베트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티베트에 가면 고성들이 많아요. 고성들이 많은데 그 성경책을 한 권 선물을 했대요. 아주 고성에게 선물을 하니까 그 고성이 그 성경을 받아서 읽었겠죠. 한 몇 달 후에 찾아가니까 이렇게 명료한 구원의 진리가 있는 책을 왜 이제 줬느냐고, 이보다 더 명료한 구원의 길이 어딨냐고. 놀랍지 않으세요? 아주 이 도가 많이 튼 사람들은 알아보는 거예요. 고수들은 고수를 알아보듯이 비록 승려지만은 이 말씀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길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분이 여기 왔어도 필라델피아 오셨어도 집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제 그러면은 스님 바람과 목탁을 버리고 개종을 하시죠. 예수를 믿고 구원 얻으시죠. 그러니까 그 하는 말이 그분이 내가 이 바람을 버리고 목탁을 버리고 이 티벳의 불교를 버리면은 티벳의 불교가 문을 닫는다. 그만큼 고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녹교 입장에서 볼 때 유기와 선택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은 자겠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엔주일학교 때부터 귀가 닳도록 목이 터지도록 외우는 성경 구절 한 장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구약의 성경을 인용했지만은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3장 16절 여러분들 하루도 빼지 않고 읽고 묵상하고 그 쉬운 거를 그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해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에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 새 생명을 가지고 나만 구원 얻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만 구원 얻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이웃들에게 이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세상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요.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지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요. 아무리 안 해도 밥 세 끼 먹는 분들은 세 끼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도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거라. 야, 이 기도 응답해 주실까? 이거 난 죄인인데 들어주실까?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줘. 그러면 이제 야, 그렇게 기도해도 목사님 응답 안 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기도한 만큼 이것이 이쪽의 것을 안 들어주시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면에 그보다 훨씬 큰 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김삼만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명일동이가 거기죠. 그쪽에 가면은 저도 아는데 거기에 닭장이 한 70평짜리가 있었대요. 한 닭장이 한 70평짜리가 있었는데 그때 개척하면서 거기에서는 그게 가장 컸대요. 여호수아 작전하면서 새벽기도 끝나고 월요일날 한 바퀴 돌고 토요일까지 한 바퀴씩 돌고 주일날 일곱 바퀴 돌고 기도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뭐가 잘못됐나 이래 생각했는데 김사만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 들어줬으면 자기는 쫄딱 망했대요. 그거를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현재의 명성교회 자리에 와서 그렇게 정말 엄청난 목회를 하셨잖아요. 요거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도는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교를 하고 이래도 나는 모른다. 그게 다 주의 이름으로 해도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법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나는 너를 모른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겠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공법대로 마태복음의 7장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어떤 것이 와도 흔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면은 거기에 부딪혀서 넘어지되 넘어짐이 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서 이 땅에 정말 얼마나 풍파가 많습니까? 편할 때도 있지만은 항상 1년을 한번 쭉 돌이켜보세요. 한국에서든지 미국에서든지 반드시 태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 공법대로 한 집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올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올 7월 달에
캘리포니아에서 강도 거의 7도 되는 지진이 두 번 일어났죠. 연속으로. 그런데 거기에는 집이 한 채도 파손된 게 없고 사람 한 사람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신문에도 났지만은 건축한 사람인데 물어봤어요. 전공한 사람인데 물어보니까 그 지진을 대비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지진을 대비해서. 그러면 무조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설계자가 설계한 대로 세면 몇 포 쓰고 철근 몇 인치짜리 넣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면은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쓰나미가 몰아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 따라 살아가면은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 계명을 확실히 지키고 살아가고 정말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갈 때에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기 함께 하신 분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임할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